네, 그러면 이 헬리팩스 대폭발에 관해서는요, 이 사고가 일어났던 시점이 1917년 12월 6일이었어요. 그러니까 1917년이면 그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였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리기를 이 탄약이 폭발한 사고라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프랑스 화물선이었던 그 SS 몽블랑이 이제 바다 사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탄약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. 그런데 문제는 노르웨이의 화물선하고 그만 사고가 나서 충돌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서로 뭐 신호 교신이 좀안 맞았다거나 해가지고 기상 악화가 돼가지고 뭐 서로 배끼리 부딪혔는데, 사실 그 뭐냐 배가 그 사고가 나면 막 유조선 사고 막 이런 거 하면 막 해양 완전 쫙 오염되고 막 기름띠 두르고 막 그러잖아요. 그리고 원래 그배 안에 상당한 그 연료가 있기 때문에 꼭그 유조선이 아니더라도 그 배가 좀그막 터져서 사고가 나면 그만큼 이제 바다가 좀 오염이 돼요. 물론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는 그냥 침몰한 거고. 근데 이제 서로 부딪히고 나서 20분 만에 그 이제 탄약을 실었던 그 뭐냐 밭그 뭐냐 거기서 화재가 난 거예요. 근데 이 헬리팩스라는 위치가 지명 이름인데 그 캐나다에 있어요. 근데 왜 캐나다에서 부딪혔는지는 나도 모르겠어. 그러니까 좀 어디서 좀 가득 실어가지고 어디선가 이제 그 이제 유럽 전선으로 투입을 시키기 위해서 나르는 거였겠죠. 아니면 이제 이거는 추측인데 미국이 당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막 하던 시기였어. 그래서 유럽에 이제 탄약을 막 전해주려고, 그래서 프랑스 화물선이 그 탄약을 호송하고 있었던 거죠. 그 요즘 그 우리나라 그 군대도 제가 이제 탄약 부대 출신이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지방의 탄약창으로 탄호송을 갈 때가 있어요. 그 탄호송을 갈때막 차에 운전병 한 명씩 타고요. 그 옆에 이제 완전 그 단독군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띠 두르고 헬멧 쓰고 총 메고 그 호송병이 한 명씩 타요. 그 탄약 취급병이 한 명씩 타고 뭐 그렇게 해서 가요. 막 화물차 엄청나게 막 지방까지 막 고속도로 막 달리고. 저는 이제 지방 출장은 간 적은 없는데, 어쨌든 그래서 원래 이 몽블랑 화물성은 그 프랑스의 그 보르도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 당시 그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임시 수도가 보르도에 있었어요. 왜냐면 프랑스는 그때 파리가 점령당하지는 않았어요. 1차 대전 때. 근데 약간 좀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시 수도를 보르도로 좀 옮기고 있었어요. 당시 그때 그 이제 라듐 발견했던 퀴리 부인도 원래 파리의 그 파리 대학 연구소에 있던 라듐을 임시로 그 보르도에 맡긴 적이 있었어요. 전시에. 어쨌든 왜냐면 그 라듐도 폭발하면 되게 위험한 거였거든. 그래서 그 이제 하필이면 다행스러운 거는 그 충돌한 상대의 그 화물선은 위험 물질을 다행히 실지는 않고 있었대요. 그것 때문에 프랑스 선박만 화재가 난 거야. 거기에다가 소방 장비도 지금 올수 있는 게 없었어요. 그래서 선장도 그렇고, 그러니까 보통 배가 이제 사고가 나면 보통 선장은 다른 사람들 다 대피시키고 자기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한다 막 이러잖아요. 근데 이제 너무 막그 막을 힘이 없으니까 우선은 그 이제 탄을 호송하고 있었으니까 병사들이 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병사들 다 대피하고 승무원들 대피하고 마지막으로 선장까지 다 대피했대요. 그래서 거기서 또 2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탄 때문에 배가 폭발했어요. 근데 그렇다 보니까
이그 충돌 지역에서 인근한 막 1km 뭐 이내까지가 그냥 구조물이 다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. 약간 그 지진파까지 일어나면서 그만큼 탄약을 거의 가득 실었다는 뜻이겠죠. 탄약길이 터지면 그 위력이 엄청나거든. 그래서 그 여파로 근처 기찻길까지 막 구부러졌대요, 레일이. 막배 조각들이 막그막몇 킬로미터 막 날라가가지고 그 파편에 맞은 사람도 있고. 그리고 이 충격 때문에 막 바다에서 그막 쓰나미까지 일어난 거예요, 해일. 그래가지고 그 해안 지역은 그 완전히 그냥 쓸려갔어요, 그 바닷물에. 그 정도로 그 사고가 컸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하필이면 또 이제 원래 구조를 하려고 했어. 구조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에 그 캐나다 그 북쪽이었나 봐요. 그래가지고 그냥 눈보라가 샥 몰아친 거예요. 12월이었잖아. 눈보라가 몰아쳐가지고 무려 이제 40cm 넘게 막 폭설이 쌓였대요. 그래가지고 그 그냥 헬리팩스라는 도시 전체가 그냥 마비가 돼버린 거야. 외부에서 구조도 못 오고. 그래서 구조대가 이 눈을 막 파고 들어가야 됐대요. 그래서 한 수상한 약간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대, 민간인들이. 문제는 이 사상자들이 배에서는 사상자가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한백몇명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했고, 대부분의 사상자들은 그 이제 2차 피해, 배그 폭발로 인한 그 2차 폭풍으로 막 바다 쓸리고, 그리고 이제 폭설 내리는 동안 막그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. 그러니까 이 사상자들 다 합하면 그 제1차 세계대전 때 노바스코샤라는 도시가 있었대요. 그 도시 주민들이 쫙그 학살된 것보다 더 많이 죽었어.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그 도시보다 사상자가 더 많았던 거예요. 여기서 이제 그 뭐냐 무려 200명이나 그 시력을 잃었대요. 그 중에 이제 눈을 고친 사람들이 그래도 대부분을 고쳤는데 한 대략 한그 40명 미만 정도가 아주 그냥 고치지 못하고 영구 실명했대요. 그러니까 그 폭발할 때그 파편에 눈을 맞은 거예요. 그래서 실명한 거예요. 막 각막에 막 파편 박히고 막 그래가지고.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안과가 되게 의학이 크게 발전을 했대요. 왜냐면 너무 많은 케이스에 안과 환자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때 이제 의사들이 이럴 때막그 진짜 급박한 상황에서 막 치료를 하면서 그런 해법을 연구를 하잖아요. 그 뭐냐 알렉산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페니실린을 발견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당시에 젊은 의사였는데 그 플레밍 박사가 이제 그 당시에 제1차 세계대전 때 군의관으로 참전했어요. 이제 자기 스승 따라가지고 그 군의관으로 참전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전쟁이다 보니까 파편에 맞으면 막피 철철 흐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가 막 썩는 거야. 그 피를 막 소독을 못, 외상을 소독을 못하고 막 그러니까 그 패혈증 걸려서 죽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.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 패혈증에 대해서 이제 해법을 연구를 계속했어요. 전쟁 끝나고도. 그래서 발견이 된게 페니실린이에요.
그래가지고 제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다른 그 연구자들이 이제 또 페니실린을 이제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는데 성공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제 2차 세계대전 때는 페니실린이 되게 큰 효과를 봤어요. 그래서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하고 그 페니실린을 대량 보급한 다른 두 명의 박사가 있어요. 이세 명이서 노벨 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상을 했어요. 이세 명이서 셋다 영국 출신이야. 이제 플레밍은 세인트 메리 병원 출신이었고 그 나머지 두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었어. 어쨌든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 그존 에릭 데이비드슨이라는 인물이 있었나 봐요. 근데 이 사고가 날때두 살이었대요. 두살때그 파편 때문에 창문 유리가 깨져가지고 실명을 한 거야. 두 살에. 하지 근데 그도 나중에 도시가 재건되고 정비사로 이제 한 60년가량을 근무를 했대요. 이제 장애를 안고. 그렇죠. 너무 불쌍하죠. 그리고 에시판 앙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사고가 났을 때 23개월짜리 아기였어. 근데 이제 그 폭풍 때문에 집이 무너졌대요. 집이 무너져가지고 아니 집이 무너지면 날라가 버렸대. 집이 날라가가지고 아빠, 엄마, 남동생 더 어렸겠죠. 남동생이 죽었대. 근데 이제 당시 얘는 그이 사람은 뭐냐 뭐 난로 아래에 그 재떨이가 있었나 봐. 그 재떨이에 떨어져서 살았대요. 왜그재재 담배 재떨이 아니 그 재떨이에 떨어진 덕분에 그 12월 혹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에 있는 그 따뜻한 기운 때문에 살아남았대요. 그 폭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. 그리고 26시간 뒤에 이제 뭐냐 군인한테 구조돼가지고 할머니하고 이모한 어랑 이제 그 보내줬어요. 서로 찾았어. 그리고 빌 웬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5월 16일에 태어났으니까 거의 한 6개월, 7개월인가 살았을 때 사고가 난 거잖아. 생후. 그래서 그것도 제일 마지막으로 그 구조됐다 그래요. 이야기는.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건이 독일군이 공격해서 그런 거다 라고 다들 믿었대요. 더군다나 이제 그 이제 등하관제라는 제도가 있었나 봐. 그래서 사건의 원인을 그 찾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방해가 됐대요. 다 독일이 그랬을 것이다, 독일이 그랬을 것이다 그런 거야. 왜냐면 독일이 그막 잠수함으로 막그 중립국 배들까지 막 포격을 했거든.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참전을 한 거야. 제1차 세계대전 때. 그래서 그 뭐냐 나중에 그 뭐냐 노르웨이어로 쓰여진 그 편지를 독일어로 추정된다고 해가지고 독일 스파이라는 혐의로 또 노르웨이 사람이 체포가 당한 거야. 왜냐면 노르웨이는 근데 1차 세계대전 참가를 안 했거든요. 그러니까 유럽 모든 나라가 세계대전에 참여한 것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일부 북유럽 국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안 꼈어요. 덴마크는 꼈지. 덴마크는 그 독일한테 땅을 뺏겼거든.
그래서 그 기회에 찾으려고 참가를 했고, 스위스 같은 경우는요, 세계대전에 모두 안 꼈어요. 왜냐면 스위스는 영구 중립국이에요. 스위스는 1700년대부터 쭉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전쟁에도 끼지 않아요. 그래서 그 스위스에 그막 각종 국제기구가 되게 많아요. 스위스 가면. 그 얼마 전까지 그 피파 회장이었던 제프 블래터도 스위스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그 스위스 국적 뭐 중립인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, 블래터 그 이번에 그 비리 때문에 잘렸잖아요. 하여간 그래가지고 진짜 한참 뒤에 이 폭발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결국 그냥 배두 척이 그 충돌해서 폭발을 일으킨 것이다.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어요. 그래서 이제 배의 선장들한테 일단 1차적인 책임을 묻고, 그 다음에 근처 그 항구 그 최고 담당자한테도 책임이 있다. 그래서 이세 명한테 책임을 떠넘겼어요. 프랑스 그 몽블랑 그배 관계자 두 명하고, 그 이제 캐나다 그 왕립 해군 그 당시에 항구 최고 담당자 이세 명한테 떠넘겼는데, 이세 명한테 떠넘긴 것도 그 대중의 분노와 공포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걔네들한테 그냥 책임을 그냥 몰아넘긴 거예요. 실질적인 캐나다 정부 조사는 1918년에 있었어요. 그러니까 실질적 책임은 뭐 이제 그 배에 물론 배탄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었겠죠. 하여간 근데 뭐냐 나중에 1920년에요 그두 척의 배에 그 모두 서로 항해 도중 실수를 벌였으니까 둘다 책임이 있다. 1920년에야 판결이 난 거예요. 전쟁 끝나고. 그래서 이제 그 그 몽블랑호의 그 선장은 나중에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근무를 계속해요. 일을 계속하는데 그 문제는 그 다음에 그 이제 사령관이 있어요. 그 캐나다 그 항구 담당자였던 사령관은 그 자기의 그 커리어에 엄청난 오점을 남긴 채 이제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된 거예요. 불명예 전역을 해가지고 이제 헬리팩스에서 살 수가 없었어.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배에서 선장도 아니고 선원으로 겨우 이제 먹고 살았대요. 그리고 이제 맥키는 이제 그거죠. 그 몽블랑호의 도선사였어요. 도선사는 그 이제 자격증을 그 원래 자발적으로 내놨어요. 박탈하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내놓은 거야. 근데 문제는 이제 재판이 끝난 뒤에 자격증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. 도선사 자격증을. 근데 캐나다 정부에서 안 줘. 그래가지고 그 다행히 이 사람은 도선사는 그 노후 대비금이 좀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진짜 4년 동안 어떻게 버텼어. 어떻게 버티고 나서 그 프랑스 아니 캐나다의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뀐 뒤에 그 자격증을 돌려받았어요. 근데 그 이제 그 도선사가 죽은 다음에도 그 가족들은 걔가 잘못 조종한 조종사라는 그런 죄책감에 살았대요. 어쨌든
그리고 도시는 나중에 재건됐어요. 뭐 그렇게 됐어요. 그러니까 이 사고는 거의 탄약이 폭발한 사고였기 때문에 그만큼 폭발력이 컸고, 핵무기를 제외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폭발 사고였어요. 핵무기 사고의 그 위력은 그게 최고였죠. 히로시마, 나가사키 그두 방이 최고였지. 세계사 통틀어서.